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남대문 시장에 음식점 재료를 사러 온 이융일입니다. 그렇게 큰 은행들이 보증하는 걸 국가에서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버려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금융기관을 믿고 전부 다 돈도 예금하고 돈을 저축하고 하는데 그런 부정이 큰 은행에서 일어나면은 다른 작은 은행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기관에서 확실히 개혁을 하면 해야 되고 불안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금융계통을 믿고 그 저축하면서 살아가겠어요? 불법이 성행하는 데는 아주 개혁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한번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직하게, 정당하게,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엽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은행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윤일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형 은행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이것이죠. 철도시장 개방 필요할까요? 인데요. 9034님은 철도시장 개방은 결국 철도의 공공성의 축소와 개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안의 처리인지 모르겠군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9934님은 조심스럽게 예스입니다. 요금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경제산업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휴대전화 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스포츠 소식 살펴보죠.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는 끝났는데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두산의 김진욱 감독이 경질됐다고요? 예, 칼바람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너무 전격적으로 갑자기 나온 발표라서 네. 좀 글쎄요, 지금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는 분위기인데요. 네. 두산이 바로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내서 네. 김진욱 감독 해임을 하고 송일수 2군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그렇죠, 갑자기요? 글쎄요, 두산 구단 자체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뽑아주기 네. 이유가 뭐다라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그 사실 준우승을 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돌풍을 일으켰었죠. 포스트 시즌에서. 네, 그렇죠. 그 네. 정규 시즌 4위를 하고 저기 챔피언 그 결정전 그 한국 시리즈까지 가서 네.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승이 거의 가능한 상황에서 준우승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 네.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좀 지도력의 의문이 붙어서 결국은 경질이 결정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 이제 준피오에서 LG를 3승 1패로 이기고 한국 시리즈까지 오르긴 했는데 그렇죠. 삼성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고도 이 3승 4패 굉장히 안타깝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어떻게 될지는 두산 구단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송일수 새로운 사령탑 2군 네. 감독 아닙니까? 예예.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유명한 분은 아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군 감독을 새 감독으로 이 선임했던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이번에 그 글쎄요 몸값이 높은 베테랑 선수들도 갑자기 대거 내보내고 네. 이 감독까지 새로 바꾸고 이러면서 팀 분위기를 좀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은 그 정도라고요. 프로축구 소식도 좀 들어보죠. 오늘 저녁에 프로축구 우승팀이 결정될 수도 있나 보죠? 네, 지금 현재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선두팀이 바로 울산 현대인데요.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바로 조금 후입니다. 여기서 네. 열리는 울산과 부산과의 경기에서 울산 예. 현대가 이기면 남은 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울산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울산하고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이 2위 포항인데요. 예. 포항 경기는 오늘 2시에 이미 열렸습니다. 여기서 포항이 이 2대1로 서울 앞서갈 때 이제 포기하지 않고 3대1까지 골을 넣으면서 네. 3대1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요. 울산이 만약에 오늘 승리를 하면 마지막 포항의 역전 희망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시즌 마지막 경기인 12월 1일 경기가 울산과 포항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울산이 지거나 비긴다면 마지막 맞대결에서 우승팀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네. 울산 같은 경우 이제 공격수 김신우, 골키퍼 김승규 이렇게 대표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들 다 모여 있고요. 올 시즌 초반에는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중반 이후 뒷심을 보여주면서 치고 올라와서 아주 막판 무서운 기세로 1위 자리를 꿰쳤습니다. 우승팀 못지않게 궁금한 게 지금 득점왕 경쟁인데요. 네. 현재 울산 김신욱 선수가 19골 서울의 대안이 오늘도 한 골을 추가하면서 18골이 됐습니다. 두 선수 한 골 차밖에 나지 않고요. 만약에 두 선수가 골 기록이 같을 경우에는 출전 경기 수가 더 적은 대안이 득점왕이 됩니다. 그래서 득점왕 주인공은 결국은 시즌 마지막 경기 12월 1일에 가야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 한 13분 뒤에 경기가 시작되네요. 오늘 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차가운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차량 소통량은 좀 적은데요. 그에 비해서는 사고 소식이 자주 전해집니다. 광나루로 성동교 가는 길, 화양사거리 부근 1, 2차도에서 추돌사고 있었고요. 올림픽대로 통해서 공항 가는 길은 한강대교와 여의상류 사이 1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시작지점 목동교부터 끝지점까지 대부분의 구간은 속도가 좀 처져 있고요. 나란한 안양천길 지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겠습니다. 종로는 4가에서 1가 쪽으로 밀리고 또 4가에서 신설동 쪽으로 반대쪽으로도 도심 지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사평대로는 반포나리목 나와서 3호가든 4거리 쪽으로 시속 20km 내외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처음으로 수준별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요. 등급을 예년과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정시 지원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기한 메가스터디 교육연구소장 연결해서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이 또 학부모들과 함께 이 난이도 때문에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난이도 조절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올해 아무튼 처음으로 실시된 그 수준별 수능에서 일반적으로 A형은 좀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영어 A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국어 A 같은 경우가 평소 그 평가원에서 발표한 난이도 수준하고 네. 또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수준보다 어렵게 출제되어서 학생들이 네. 많이 놀라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정시 모집이 한 개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 네 개 영역의 조합을 통해서 수험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네.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네.
올해 수능 만점자, 사실 뭐 수능 만점자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만점자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시험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어려웠나 좀 판단해 볼 수는 있는데 만점자가 33명으로 집계됐어요? 네. 33명. 만점자가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집계된 거에 보면 인문계열 수험생이 32명. 네. 그다음에 자연계열 중에서 한 명. 이렇게 해서 만점자가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2013학년도를 보면은 인문계에서 29명, 자연계에서 한 20명 정도로 49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연계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2013학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6명 정도가 감소한 거죠. 또 만점자 비율도 거의 한 50% 정도 줄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분명히 만점자가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탄탄하게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많은 반면에 네. 국어 시험이 어려워질 경우에 예. 국어 과목 만점자가 지금 한 8,000명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아. 아마 이제 그런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과목에서 변별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올해 그 국어 A병하고 영어 B가 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예. 네, 수학은 뭐 지난해와 좀 비슷한 난도로 출제되었다 했는데 1등급 컷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네. 1등급 컷이 낫다고 해서 변별력이 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표준 점수의 분포는 네. 평균과 표준 편차에 산출되는데 예. 수학 같은 경우는 그 표준 편차가 커서 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원점수 차이가 1등급 컷의 만점과 1등급 컷의 원점수 차이가 8점이지만 예. 표준 점수 차이는 6점 7점 정도로 줄어듭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원점수 차이와 표준점수 차이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수를 합해보면 동일한 점수 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국어와 영어를 본 학생들이 수학을 잘할 본 학생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너무 쉽게 출제돼서 좀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뭐 해마다 이 탐구 과목의 그 과목 간 난이도 조절 문제는 매년 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지구과학 완이 너무 쉽게 출제되어서 만점을 맞아도 이 100분위 점수가 96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점을 맞았는데도 예. 이제 올해도 이제 그런 현상이 드러날 거고 특히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8.94%가 1등급이 네. 되는 만점을 맞은 그런 경우기 때문에 100분위 최고 점수는 96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한국사 네. 언급해 주셨는데 서울대가 사회탐구 영역 가운데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했죠? 네네. 그렇게 되면 많은 인문계열 최상위 학생들이 한국사를 선택합니까? 뭐 이미 정했죠. 이미 선택, 그렇죠. 서울대를 네네. 목표로 한 학생들은 한국사를 선택을 네. 해야죠. 서울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대학에서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또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서울대가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국사가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점을 맞아도 96점밖에 100분위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2점짜리 한 문항이 틀리면 90점으로 6점이나 떨어지고요. 아. 3점짜리 한 문제가 틀리면 85점으로 11점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점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에서 하나라도 틀려면은 많이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다른 네. 학생들이 많이 맞춰서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이거 문제 하나 틀린 것 같고 학생을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 당연히 변별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네, 뭐 아무튼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네. 예. 결과적으로 정시에서 상위권 학생들만 유리해지니까 그러면요? 아마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요. 네. 일단 그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적기 때문에 네. 당연히 동일 점수를 받는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지원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구조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그 최근 2, 3년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예. 2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사실은 등급별 표준 점수가 네. 그 표준 점수라는 것의 특성상 매년 좀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예.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 상위권 수험생들과의 점수 차이도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처럼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좀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 거죠.
중위권 학생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중위권 네. 학생들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럼 네. 입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올해 중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선택형 수능으로 유형별 총 응시 인원이 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이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백불리 성적이 낮게 형성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뭐 안정 하향 지원의 성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그런데 예.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백분위 성적과 본인의 올해 성적을 비교하기보다는 네. 선택형 수능에 따른 영역별 응시인원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아줄지 그리고 목표 대학에 그렇기 때문에 목표 대학의 합격 가능 점수는 좀 다소 하향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수능을 특히 이제 잘 못 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 지원, 하향 지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지원 성향을 좀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올해 반드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된다 네. 할 경우에는 어쨌든 뭐 흔히 말하는 안정 지원, 적정 네.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또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학에 대한 지원, 난 이 대학을 꼭 가겠다, 이 과를 예. 가겠다, 반드시 가겠다, 몇 번 도전해서라도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같은 경우에는 좀 소신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예, 소신 지원 또 뭐 몇 번을 해서라도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가고 싶은 데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분은 또 다른 입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데. 예. 네. 이제 정시위원회 앞서 입시 설명회가 많이 열리죠? 네.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전부 그 무력화된 올 수능, 아주 큰 변화가 있는 수능에서 또 수능에 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입시기관들이 좀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입시 설명회 때 보면은 학부형들이 워낙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든데. 네네. 입시 설명회에서 이것만큼은 꼭 얻어가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선택형 수능으로 수험생이 분산되었다는 점이고요. 예. 그런 입시기관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그 총 응시 인원이 얼만큼 변했는지,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통해서 아마 그 자신의 진짜 석차,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데이터를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집들을 꼼꼼히 갖고 와서 이제 자신의 지원하는 대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뭐 선발 방법이라든가 경쟁률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그 자료집을 아주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대학 시간 진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한 메가스터디의 교육연구소장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어?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철도 시장 개방 필요할까요? 인데요. 0055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서비스는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용하는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5342님은 이렇습니다. 국회의 심의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살아온 데서 뵙겠습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잠시 후 4라운드에서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연결해서 경기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 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녀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 불법 어업국으로, 물론 예비입니다만요, 유럽연합이 이렇게 지정했다고요? 네, 원양어선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한국은 추적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불법 조업을 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 불법 어업국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에 연간 24억 달러에 달하는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 수출이 금지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재협의 과정을 통해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이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라는 것이 이제 흔히 GPS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 좀 짚어보죠. 아이 키우느라고 이제 일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20, 30대 여성들이 지난해보다 이렇게 일을 포기한 분이 많은가 보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초등학생 자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기혼 여성이 195만 5천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인 셈입니다. 특히 결혼한 20, 30대 여성의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작년보다 심각해졌습니다. 30대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34%로 지난해보다 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의 경우에도 3.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0.3%로 가장 높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보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빨리 좀 해결돼야 되겠네요. 네.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국정 기조 창조 경제인데 창조 경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사업과 비슷하다, 다르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요? 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에 창조경제와 관련한 정부 22개 부처의 330개 사업 가운데 녹색 사업과 명칭이 같은 사업은 30% 가까운 54개나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94개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는 100개의 창조경제 사업 중에 35개가 녹색 사업과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에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녹색 사업
외피만 입힌 경우가 많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여당이 새누리당에서 이런 비판적인 지적을 했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네. 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경제로 알아본 세상입니다.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요즘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살기가 팍팍했던 적이 있나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제는 근데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이미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는 늦었는데 이 경제 총수죠. 경제부총리니까. 그렇죠. 네,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했지만 주변 분들은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인 건지 현호석 부총리의 이런 이야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어차피 뭐 현호석 부총리라는 분은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니까요. 네. 예, 지표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경제가 이제 특히 이제 지표를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네. 지표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바닥이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예, 현 부총리가 어제 올해 3분기 그리고 4분기 정도가 경기 바닥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정부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9%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같은 추세로 회복세를 탄다면 올해는 완전히 이제 목표를 그르쳤는데 네. 내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요. 네. 지난 3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분기에 이어서 예. 분기 단위로 봤을 때 1%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에도 4%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이번 달에 107을 기록했는데 예. 이게 2011년 2월 이후에 33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네. 일단 심리는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현호석 부총리도 조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심리적인 지수라도 일단 네. 뭐 긍정적인 건데 그죠? 그렇습니까? 소비자 그렇습니다. 심리지수. 그렇죠. 네. 그럼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매달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예. 예, 지표가 100이 넘으면 절반 이상의 설문자들이 향후 경기가 지금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예. 100 이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작년 말에 99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기를 더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았다가 올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는 107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니까 네. 이걸 이제 경기 선행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리 경기가 어떤지 내다본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아진다는 거는 예. 지금도 어쩌면 소비를 조금씩 늘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에, 그래서 일례로 보니까 최근 날씨가 추워진 탓도 있겠지만은 예. 지난주부터 겨울 정기 세일을 이제 시작한 대형 백화점 매출을 보니까 실제로 예.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0% 이상 늘었다 그래요. 네. 특별히 아웃도어 의류나 모피 제품 같은 고가 제품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예. 그 중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해외 유명 패딩 제품들의 매출이 4배에서 5배나 늘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는 놈들 있는 분들의 쌈짓돈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다. 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100만 원짜리 패딩. 아, 참. 그럼 매우 따뜻한가요? 이런 패딩. 네. 저도 뭐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또 일반 소비자들 심리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하는 분들한테도 이제 심리지수를 물어보는 게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BSI라고. 이것도 역시 한국은행에서 매달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번 달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78로 나왔어요. 이것도 어차피 100 미만이니까
기업하는 분들은 여전히 경기를 어둡게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난달에 80일이었는데 지난달까지는 세 달 연속에서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통상 이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네. 이 소비자들은 희망을 섞어서 설문에 응하는 반면에 아, 그래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장사 안 됩니다 하는 게 입에 네. 좀 달렸잖아요. 보통 친구분들이 주변 분들 만나서 물어보면 아,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 하고 떤다. 또 이건 팔아도 남는 거 없어 이런 게 제일 거짓말이라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죠. 장사하신 분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장사를 계속하는지. 네. 네. 어쨌든 뭐 100 이하보다 훨씬 낮아져 있으니까 네. 기업하시는 분들이 보는 경기는 소비자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도 되죠. 네. 앞서 그 고가의 그 해외 유명 패딩 제품 뭐 흔히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런 어려운 말도 있는데 등골이 휠 정도다. 예. 예. 네. 등골이 휠 정도의 따뜻한 정말 그런 옷인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일단 심리는 다소 살아난다 지표상으로. 네. 그러면 정작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요. 정부 전망치가 3.9% 정도 되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그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3.8%고요. 네,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이죠. KDI는 3.8%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평균 3% 후반, 조금 과감하게 보면 한 4%까지도 성장을 예상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보니까요. OECD가 3.8%고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해외 IB 같은 경우는 3.7% 성장을 예상하니까 올해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우리 정부나 연구소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예상치가요. 2% 후반, 잘하면 3%를 찍을 수도 있겠다. 올해 성장 전망치가요. 이렇게 보니까 올해보다는 약 1%포인트는 더 성장하는데 한다 이런 데는 별반 국내적으로 다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률만 놓고 보면 네. 지표상으로는 올해가 바닥이다. 이런 현호석 부총리의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의 바닥론 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당장 이제 체감하는 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집값. 네. 대한민국의 집값은 또 다른 나라들의 집값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다르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다르죠. 네. 경기가 좀 좋다라고 하면 집값 혹시 오르지 않나? 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예, 그래서요. 요즘 집값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살살 좀 나옵니다. 이 전세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로 가기는 조금 부담이 크고요. 요즘 예. 대출금리도 좀 싸져 있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주택 구입을 유인하는 정책들도 내놓고 있으니까 네. 이 겨울 비수기가 끝나는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집값도 바닥을 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최근 들어 좀 나오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집값이 추가적으로 많이 빠지기보다는 이번 겨울 비수기를 바닥으로 해서 다소간 회복세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단지 바닥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 신규 매수세라는 게 중소형 아파트를 위주로 한 실수요자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전 같은 이 투기적 강세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역별로 이 차별화되는 양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과거 아니면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적 개념도 상당히 있었죠. 많았죠. 재건축 네. 아파트 같은 건 거의 투자 상품이라고 봐야죠. 예. 네. 투자를 넘어서서 투기적 성격도 좀 네.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물론 집을 가진 분들이야 집값 오르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근데 집 없는 서민들은 아니다. 더 내려가야 된다. 뭐 그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이게 집값이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서 집 없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죠. 그런데 집값이 내리는 건 사실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아요? 예, 집 없는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도 결국은 안 좋게 된다는 게 이 전세금 떼일 가능성이 많아지죠. 집값이 빠지면은. 아, 그런가요? 집값을 이제 집값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대출 같은 것들을 끼고 있으니까 네. 집값이 막 떨어지면 전세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그렇겠네요. 집값에 네. 대한 미래 전망이 안 좋으면 계속 전세 수요는 또 반대로 느니까 예. 전세 가격의 상승세도 멈추지를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전세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예. 무엇보다 자산 가치가 이렇게 쭉 하락하게 되면요.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이 자영업하는 분들이 또 어려워질 수 있고요. 내수산업이 다 안 좋아지니까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라는 게 물가가 오르는 만큼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르는 정도로 관리가 되면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집값이 물가 상승 정도, 네. 이 정도는 오르는 것이 선순환은 하는 데 좋다. 그렇죠. 네. 하긴 뭐 이삿짐 센터라든지요, 또는 인테리어 업자 이런 쪽에서 요즘 상당히 울상해요. 네. 네. 뭐 한 달에 한 건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네. 인테리어 업자들도 하고요. 예. 이삿짐도 뭐 세 개 중에 하나는 폐업한다 이런 통계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주식 시장은 오늘은 올랐습니다. 오늘 올랐습니까? 네, 막판에 네. 조금 올랐는데요. 항상 이맘때면은 연말 또는 내년은 어떨까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게 경기를 얘기할 때 주식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이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 주식 시장을 많이 보거든요. 요즘 이제 연말을 맞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금융사들이 내년 시장은 어떨까 이런 전망치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 예. 미국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시장이 내년에는 한 2,350포인트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을 냈거든요. 예. 지금이 2,020포인트 선이니까 앞으로 네. 300포인트 이상 더 오를 거라는 거고요. 적어도 네. 15% 이상 오를 거다 이렇게 본 거니까 사실 상당히 좋게 본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미국이 3%, 중국이 한 7.8% 정도 내년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 경제도 다소 활력을 띨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특별히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조선 등 이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경기하고 관련 없이 사실 돈이 국내적으로 보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부동산 안 좋고요. 채권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금리도 별로죠. 예, 별로고요. 네. 세금 때문에 뭐 2%가 채 안 되니까요. 이 단기 부동화되고 있는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예, 국제금융시장에서는요. 이미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전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걸 대전환. 그러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경기가 조금만 사라진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 단기 부동화되고 있는 채권 시장 또 은행에 머물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빨려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내년도에 좀 기대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금리 앞서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한 4% 가까이 되고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강세 혹은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만 붙는다면 네. 금리 당연히 오를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가 2.5%인데 예. 물가가 워낙 안정세거든요.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 정도니까 이 경기 부양을 더 확실히 해보자고 정부가 한국은행한테 기준금리를 한두 번 더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특별히 현재는 심리지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질 않고요. 성장률도 개선되고 있지만 만약에 내년 초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좀 이 지표가 안 좋아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때를 놓치지 말고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 부양에 나서보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해 초에도 보면 이 정부 여당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고 한국은행은 묵묵부답하다가 5월 달에 결국 금리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금리 하락 요인이 물론 있지만 그렇더라도 전 세계적인 금리 추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혹시라도 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대출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은 장기 고정금리로 받으시고요. 자금을 굴릴 돈이 있으시면 짧게 가면서 금리를 오르는 시기를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예. 혹시 적금 있지 않습니까? 네. 적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적금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금과 저는 대체 이 주식이나 부동산하고 같이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은 사실 소비를 좀 줄이고
욕구를 절제하고 모으는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에도 만족하시고 적금은 그냥 저축의 개념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린 조금 기다려보시라는 건 예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죠. 뭐 좀 국내적인 변수라든지 또는 국외적인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대외 변수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난 5월달 6월달에도 양적완화 축소할 거다 이런 립서비스를 했는데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크게 출렁거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경제는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립서비스였고 내년 초 혹은 올해 말부터 만약에 양적완화를 정말 축소하게 되면 우리 경제도 어떻게 반응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중국 쪽인데요. 올해는 한 7% 후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적인 의견이 내년도에는 7%의 턱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혹 6% 후반대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중국이 기침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의 어떤 축이 수출이나 투자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옮겨가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 같은 거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 수출해서 중국이 제조를 해서 다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런 물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강, 기계 뭐 이런 중간재 산업들은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들이 나오는 거죠. 네. 내년도 경제 전망 우리나라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우리 내부 변수는 어떤 것을 좀 볼 수 있나요? 뭐 대충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세 가지나 있어요? 가계부채. 네. 아,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죠. 연내로 1000조를 넘어갈 텐데요. 부채는 이 속성상 잘 안 줄죠. 결국 이 부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건데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3%대 후반의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는 이 부채를 여하히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금리가 사상 최저로 낮아져 있고요. 또 당분간 누군가도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통계를 보니까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좀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한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위기로까지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치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경우에요. 부자들이 지갑을 닫고 부채 축소, 즉 딜레버리징에 나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성장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요. 흡사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거에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염려는 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 최근에 문제가 된 것처럼 웅진이라든지 STX 그룹, 동양 같은 그룹들이 적어도 한 서너 개는 더 있지 않냐. 이런 염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그룹들을 어떻게 금융권에서 여하히 해결해 주느냐 또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느냐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죠? 정치권 문제입니다. 뭐 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하세월이죠. 이 전 세계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데 우리 국회는 법안도 좀 손에 쥐고 있으니까 정치인들도 경제 살리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Luke, Americano. Luca.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 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이렇게 빨라서 뭐 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E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E. LTE는 SK텔레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435님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